선생님 저번에 저희 의학용어를 알려주셨었잖아요 한번 네 그때 그 영상 조회수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렇죠 지금 저희 채널에서 2위입니다 어 그래? 그럼 한 50만? 아 50만이요? 88만에 어... 그래서 오늘 의학용어를 다 알까 번외로 이번에는 의미를 풀어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용어를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용어를 맞추기 네, 네.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먼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변화를 일으켜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 뭐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인대가 아 후종인대 골화체? 오 네네 맞아요 아, OPLN 오! 네 이걸 풀 약자는?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오 뭐냐면 그 요 뒤쪽에 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뒤쪽에 이렇게 쭉 따라서 인대가 있어요 이렇게 쭉 길 따라서 그걸 이제 포스터 롱지튜디널 리가멘트라고 하거든 후종인데 근데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인대가 있던 자리에 이제 뼈 성분이 생기는 거죠 단단하게 굳으면서 그러면 얘가 인대라야 되는데 그쪽에 뼈가 생기니까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OPLL인데 목에서 주로 많이 생겨요 목에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팔하고 다리에 전부 다 이제 그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큰 원칙은 뭐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라미나라고 그러거든 이 부위를 라미나를 여기를 쫙 갈아가지고 열어요 열고 여기는 이렇게 한 반쯤 갈아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뚜껑 이걸 라미노플라스티라고 이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열어가지고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해요. 그럼 그게 한 몇 세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일종의 퇴행성 변화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죠. 뭐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제가 저기 그 척추 쪽은 제가 좀 멀어서 제 정형외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손상을 입은 부위에 화끈거리는 통증, 이질통, 근육 위축이나 골다공증 증상 등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아니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속 맴도는 손상을 입은 부위에 화끈거리는 통증 또 뭐가 생겨요? 근육 위축이나 골다공증 와 진짜 어렵긴 해요 약자 좀 불러 약자로 리플렉스 심 리플렉시버스 디스트로피 오! 아 이거는 조금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 요거는 좀 신경과 쪽 질환이죠 신경과 확실히 조금 넓은 범위에 들어가요 그럼 다음 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골두가 괴사되어 썩어버려 동그란 뼈 모양이 울퉁불퉁해지는 그게 성인도 있고 소아도 있는데 성인은 AVN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네네. 소아에서도 그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소아는 이제 LCP 디지즈라고 해서 아, 레그 네. 칼베 펠테스 디지즈 여기는 이제 LCPD 레그 칼베 펠테스 LCPD 그게 레그 칼베 펠테스 애들한테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아하고 어른하고 좀 예우도 다르고 한데 어쨌든 기저는 이렇게 대퇴골두, 대퇴골 머리에 혈액이 잘 안 가가지고 대퇴골이 짜부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애들한테 생기는 거는 그게 이제 잘 또 하면 회복이 좀 돼요 아주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심한 애들은 대퇴골두가 이제 변형이 생기죠 변형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고관절에 이제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관절염이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 한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생기면 계속 진행해 가지고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증이라고 나는데 허혈성이 맞나요? 무혈성, 허혈성 뭐 비슷한 이야기 무혈성은 없음 무고 허혈성의 허는 뭐 좀 허하다 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면 한글을 말씀해 주시고 약자를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바뀐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MPBG MP BG BG BG는 보통 본그라프트? 오, 네, 맞습니다. 머슬? 머슬, 뭐 머슬 페디클 본그라프트 그 약자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예. 예,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퇴경부, 골절 뭐 이런 거 할 때 머슬 페디클이다 그러면 거기 이제 뼈만 이식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근육이 붙어 있는 그거를 통째로 이식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잘하는 그런 치료는 흔히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예.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저는 어려운지도 모르니까 사실 머슬 페디클 본그라프트 그거를 약자로 써본 적이 없네. 그런 다음에 이제 태아 시기부터 나타나는 고관절의 불안정성 아탈구, 탈구, 비구, 이형성증 CHD 또는 뭐 DDH 뭐 이런 CDH, DDH DDH 그 요즘에 이제 DDH라고 많이 하는 게 그게 예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탈구된다 해서 선천성 탈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선천성이라기보다도 크면서 발달하면서 빠진다 해가지고 디벨롭멘탈 DD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탈구가 뭔가요? 아탈구? 아탈구는 이제 반쯤 빠지는 거. 아탈구, 서블룩세이션. 서블룩세이션은 이렇게 좀 원래 위치는 아니야. 좀 빠졌는데 관절에 컨택이 남아있는 게 접촉면이 남아있는 거를 아탈구라고 그래. 그럼 비구 이형성증은? 비구 이형성증은 뭐냐면 관절이라는 게 어릴 때 발달을 제대로 하려면 크면서 이렇게 자극이 줘야 돼요. 자극. 얘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어릴 때 이렇게 있으면 크면서 계속 얘가 제자리에 있어줘야 비구의 홈이 제대로 발달을 해요. 빠지거나 뭐 이렇게 반쯤 빠져 있거나 그러면 얘가 제대로 자극을 못 주죠. 그러면 비구가 이렇게 깊숙하게 발달을 못하고 얕아져 이렇게. 요 가장자리도 이렇게 덮어줘야 되거든. 덮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반쯤 빠져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쓱 열려. 열리고 얘는 얕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형성.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이형성이 모든 뼈에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 있어요. 대퇴골도 이 앞에 여기 슬개골이라고 있잖아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슬개골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고 하니까 슬개골의 이 뾰족한 부분 있죠. 얘가 무릎을 굽힐 때 얘하고 딱 제자리에서 눌러줘야 홈이 발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어줘야 이게 발달을 하고 이 홈이 발달해야 또 슬개골도 이 안에 쏙 들어가면서 안정성을 얻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슬개골이 제자리에 안 있고 자꾸 빠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눌러주질 못하니까 이 홈이 발달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슬개골 탈구는 굉장히 정형외과에서 이건 되게 어려운 난치성 치료에 속하는 거예요. FDPM. FDPM. 네. 와, 진짜 안 쓰는 약자를 봐. FDP. 아, FDP 머슬. 어, 네. 아, 진짜 내가 너무 많이 까먹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정형외과면. 아, 이게요? 까먹는 제... 개념이 아닌데 요즘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푼더스. 한글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손가락 구부리는 근육인데 네. 깊숙하게 있는 게 있고 조금 그보다 얕게 있는 게 있거든. 손 그 전완부에서 얘가 근육이 위치하는 위치가 네. 이렇게 깊숙하게 있는 게 있고 좀 얕게 있는 깊숙하게 있는 애는 이제 손가락 끝까지 가요 이렇게. 그리고 얕게 있는 애는 요 중간까지 가거든. 그래서 애들이 서로 작용하는 게 달라. 그래서 칼에 베어가지고 왔을 때 FDP가 나갔는지 FDS가 나갔는지 둘 다 나갔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간 마디를 잡고 여기만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FDP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손가락을 아파가지고 맞을 겁니다. 뭐 정형외과 사람은 모르면 안 되는 모를 수가 없죠. 마지막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증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만 들으셔도 아실 수가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PVNS. 관절이나 관절 이제 주변에 생기는 그런 일종의 종양이에요. PVNS. 피그멘티드 빌로 노둘라 시노바이티스. 색소 육모 결정 결절성 혈맹. 맞아. PVNS는 방금 이야기했던 설명만 가지고 PVNS라고 할 수는 없고 관절에 생기는 일종의 이제 종양인데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 종양인데 행동은 꼭 악성 종양 같이 행동하는. 어렵네요. 무릎에 많이 생기죠. 무릎이면은 박사님도 좀 많이 만나보시긴 하셨겠네요. 이 질환 자체가 흔하진 않은데 저는 많이 다뤄봤죠. 예전에 무릎 관절할 때. 그런 애들을 떼어내나요? 떼어내는데 서로 뭉쳐있는 애들이 있고 관절에 쫙 퍼져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관절에 쫙 퍼져있으면 사실 수술에 거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절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꼼꼼하게 제거를 해줘야 재발률이 떨어지니까. 두 케이스 다 해보셨나요? 수술을? 제가 했던 거의 퍼져있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뭉쳐져 있는 것도 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시겠네. 많이 걸리죠. 제가 고거에서 한 번도 재발된 적 없어요. 요즘 안 합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사실 이제 박사님은 정형외과적인 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정신과 공부를 한번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정신과? 정신과 학생 때 뭐 학생 때 배운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정현 원장님 나오셨을 때도 살짝 말이 통하시더라고요. 뭐 그거였지 하면서. 의사라면 기본적인. 그래서 오늘 정신과 용어도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